이 나라에서 너는 아주 위대한 사람 되는 거는 일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그렇게 검증이 되면요, 국제사회에서 부릅니다. 이 책이 글로나가고. 이걸 지금 이런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를 멈추게 하는,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게 하는, 장애인이 안 나오게 만들어 나가는 법칙, 요런 걸 찾는 거거든, 이 사회는. 이게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고 나서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거 말고, 이거는 사회가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근본이고, 앞으로 이런 장애인이 안 나오게 하는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게 하는 그 담당을 해주는 직접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가 장애인이 되고 나면 공부 안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대. 장애인이 돼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럼 그 공부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기술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니를 찾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장애인이 기술 배우면 뭘 얼마나 배운다는 얘기야.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손발이 성한 놈이 기술을 배워갖고 잘하는 게 낫지.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나의 깨달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라. 내가 얼마나 모순이 있어서 내가 이 꼴이 됐는가를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줄수 있는 멘토가 있어줘야 되는 거라. 그게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빵을 갖다 주는 게 복지 사업이 아니고, 네가 아프니까 우선에 빵을 준다마는, 네가 왜 아팠는지, 왜 힘들어졌는지, 왜 장애인이 됐는지 이 근본을 깨우쳐 줘야지 너를 돕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하든지, 응?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이런 교수들을 바르게 이렇게 일깨워주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교수들은 기본 바탕이 가리킬 수 있는, 이런 한경 기본 바탕이 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응? 대신들이 내리서도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기본이 이게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패러다임만 정리가 돼 갖고 다른 걸 장착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한테 맞게끔 또잘 가르친단 말이죠. 교수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 사회에 필요한 이러한 멘토들이 되는 이는 교수들이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도 전부 다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회 멘토가 되면 이 대학생들도 내 거를 듣고자 하는 거죠. 내 가르침을. 이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안 바뀌면 당신들은 판 짜놓은 데서 할수 없이 당신을 찾아갈지는 몰라도 당신을 교수님이라고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사회에 존경을 받고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게 교수님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복지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은 내 자신을 깨우쳐지면 내가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면 네가 어려움이 없어져 이제부터. 이게 상대한테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죠. 모르니까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몰라서 잘못하는 거지. 알고도 잘못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알면 고치지는 겁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고 옳고 그런 거를 우리가 바른 잣대를 놓는 기준이 아직 없는 거죠. 자기 논리로 갖고 옳고 그름은 있어도 아직 정법이 안 나온 겁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정법으로 지금 만들어 정리해주는 바른 법칙이 없는 거예요. 요 분야를 요렇게 하나 뜯어놔도 뭔가 다가오는 게 틀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회 절대 하나님을 무너해서는 안 돼. 자연을 탓해서는 안 된다면 자연은 네가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작업을 해준단 말이죠.
잘못하고 있으면 힘들게, 잘하고 있으면 즐겁게, 정확하게 운용을 해주는 게 자연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알면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절대 고집 안 부리죠. 멘토는 말이죠. 정확한 법칙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너는 고집을 멈추게 합니다.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해되게끔 착 풀어줘서 자기가 일깨워지면 고집을 안 부리게 되는 거거든. 내가 자존심 세워갖고 고집을 부리려면 말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응? 고집 실컷 부려 뭐라 해라. 그럼 자꾸 부리면 그러면 사회가 나빠지고 나빠지는 건 니한테 오는 거지. 니가 담당을 안 해갖고 잘못되는 사회는 니한테 그 치러 온다니까. 지식인들은 우리가 보이는 거는 내 담당이에요.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거 안 두드리 맞아. 이 사회가 혼탁하면요, 혼탁한 것이 전부 다 지식인을 두드리러 들어와요. 딱 사는데 밥맛없게 만든다니까. 딱 세상에 딱 뒤집어보고 싶다, 막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래 되겠군. 왜? 네가 보이는 것은 네가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너도 연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니까 네한테 그런 환경이 자꾸 다가와갖고 너는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 아닌가요? 지식인이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노력해야지. 네가 노력만 하고 있어도 네 어림은 풀어줘요. 사회를 욕하고 탓하고 그러고 잘난 척하니까 니를 패러 오는 거지. 지식인이 어떻게 사회를 나무래? 사회를 보고 아파해야지, 걱정해야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지식인 아닌가?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내가 지식인이 된 사회에 대하는 게 바르게 돼야지 네가 안 어려워지지. 내가 3년만 이런 걸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년만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이런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네 학교는 다 열립니다. 어려운 일이 다 풀리고 이건 하느님이 스스로 해주거든. 왜?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주고 뭔가 다 만들고 있어. 스승님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혼신을 다해갖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스승님이 갈 길은 하느님이 다 만들어주고 있다니까. 어떤 때는 어느 배를 타고 어떤 때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때는 뭐를 하게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뭐를 해주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에 전부 다. 자는 0.1mm도 틀리게 운영 안 하니까 믿어도 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그 때에 맞게끔 전부 다 다가와서 다 하게끔 돼 있어. 돈이 없어서 일 못 한다. 돈 세상에 쇠발리서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 돈 쓸 자리를 몰라서 환장을 하나 하는데 환장을 하고 있는데 스승님 본문이 그렇게 다 파고들면서 항상 가고 있다니까. 반해갖고 돈 모아놓은 사람이 전부 다 반해가 와갖고 같이 뭔가를 하고자 다 와요. 1급은 1급을 찾으러 다녀. 이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이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으면 우리 길은 다 풀어줘요. 다. 기가 차게 풀어주지. 할 일이 많겠고 누구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일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겠고 이 환경이고 경제고 주위에 뭐 이런 걸 다 풀어준다니까. 그렇게 되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 사회 거기에서 내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니한테 풀어줄 걸 다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지적인 일이거든요. 사회를 바로 가는 일. 응?
이제 그는 홍이 인간, 예? 그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라. 그게 홍이 멘토들이에요, 이게. 예? 이제 인류의 홍이 멘토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라. 홍이 멘토는 법을 갖추어야 돼. 어? 이 사회의 지식은 우리가 얼마나 충분하게 이게 이것이 정리가 돼 갖고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법이 내한테 들어가는 만큼 소화가 돼 갖고 융화가 일어나야 이게 물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어? 이러면 물리가 일어난 것이 이것이 지혜를 여는 겁니다. 지혜를 열어 가지고 내가 있을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상대가 내가 필요해서 와 가지고 여기에 딱 뭔가 환경으로 내한테 다임해서 주는 순간에 여기서는 답이 나와갖고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